되게 빵 모양이네요. 버터 모닝 빵 모양. 열어볼게요. 따다다다다. 슝! 와우. 와우, 냄새가. 안녕하세요, 어썸입니다. 제가 너무 아침 일찍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요. 죄송한데요. 지금 아침 한 7시 반 정도 됐거든요. 며칠 전에 전참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영자 언니가 제주도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빵 해가지고 버터 모닝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버터 모닝이 저희 집에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제주도를 못 오시고 또 이영자 씨가 또 먹방 요정인데 너무 맛있다고 극찬을 하셨으니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한몸을 아침에 희생을 해서 네, 희생을 해서 이 버터 모닝을 약간 간접적인 체험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게 또 그냥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버터 모닝이 10시 반에 오픈인데 8시부터 예약을 받아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7시 반에 왔겠죠? 근데도 줄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버터 모닝에서 저도 줄을 서서 어떻게 예약을 하고 이따가 빵을 받아서 어떤 맛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버터 모닝! 제가 7시 30분쯤 왔는데 제 앞에 12명이 계시더라고요. 고맙게도 한 7시 45분쯤 문을 열어주셔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제주 버터 모닝은 5,000원씩이고요. 한 박스에는 버터 모닝 3개가 들어갑니다. 오신 순서대로 버터 모닝을 예약하고, 빵 픽업은 10시 반, 11시 이렇게 두 타임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예약을 했고요. 제주 버터 모닝 카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버터 모닝이 무슨 건축상도 받았잖아요. 이 카페 안에 네모지게 통유리가 있어요. 이게 되게 예쁘거든요. 네, 저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버터 모닝을 예약을 했고요. 조금 있다가 10시 반에 다시 와서 버터 모닝을 찾아가지고요. 맛과 모양이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만나요. 뿅! 오픈했어요, 오픈. 10시 반거빵 찾으러 갑니다.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 예약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버터 모닝은요, 3, 4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치즈 타르트는 무조건 냉장 보관을 하고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드디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버터 모닝을 받았어요. 네, 여기 지금 차로 가지고 왔고요. 따뜻할 때 먹어야지 당연히 맛있겠죠. 따뜻할 때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언박싱. 버터 모닝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빵 모양이네요. 버터 모닝 빵 모양. 열어볼게요. 따다다다다. 슝! 와우. 와우, 냄새가. 빵 냄새가 너무 좋네. 역시 갓 나온 빵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3개, 버터 모닝이 3개 들어있는 한 박스가 15,000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면 호일에 빵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죠? 냄새. 좋아. 냄새 아주 맛있네요. 버터 모닝은 이 생크림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크림을 빵에다가 찍어가지고. 오우, 맞네. 빵에다가 찍어가지고요. 먹어볼게요. 이제 별짓도 안 해. 먹어볼게요. 더 단데, 더 부드러워. 네? 더 단데, 부드러워.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이영자 언니가 선택한 제주도 빵 버터 모닝을 제가 먹어보고 소개시켜 드렸는데, 짧게,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제주도에 있는 이 버터모닝은 10시 반부터 오픈입니다만 아침 8시에 가게 앞에 줄을 서셔가지고 선착순으로 빵을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줄을 다 서셨다고 해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버터모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정한 양이 있다고 해요. 예약을 못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이 좀 빡빡하다면 빡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집의 룰이니까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주 도민이고 한번 이렇게 해본 경험자로서 제주 버터모닝의 꿀팁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버터모닝 예약 꿀팁은 바로 제주 애월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팩트야. 제주도가 굉장히 커요. 제주도가 크고 혹시라도 여행을 딱 오셨어요. 근데 제주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저기 막 성산, 표선, 김녕, 뭐 한덕, 중문, 남원 이쪽에다 숙소를 잡으시고, 자기야 나 다음날 버터모닝 그거 먹고 싶어 해서 남자친구를 여기로 보낸다는 건 헤어지자는 뜻이에요. 이거 분명히 싸울 거야. 왜냐, 거기서 여기 오는 데가 1시간이 걸리는데 8시 오전 8시에 예약을 받는데 사람들은 7시부터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남자든 여자든, 그분들은, 그 멀리 숙소를 잡으신 분들은 더 빨리 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주 여행을 오셨는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게 그만큼의 막, 아, 맛은 있지만 굳이 막 새벽 6시, 7시에 나와서 이거를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버터모닝의 꿀팁은, 제주 숙소를 애월 근처에 잡으신다면 한 10분, 15분 거리에 걸리는 시간이라면 아침에 한 분이 희생을 하셔서 나와서 줄을 서서 10시에 따뜻한 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그냥 믿으세요. 어쩔 수 없어. 저 멀리 숙소를 잡으시고 버터모닝 먹고 싶어,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애월 근처라면 외도, 하귀, 그리고 제주 애월 해안도로, 그리고 구엄리 이쪽 부분. 두 번째 꿀팁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대리로 예약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빵값의 30% 커미션을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아침에, 저는 뭐 잠도 별로 없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니까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꿀팁도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꿀팁 세 번째는 제주 호텔 중에 힐튼이 있잖아요. 힐튼이 아니구나. 히든클리프가 있잖아요. 거기 조식에 이 빵이 나와요. 그 조식 뷔페에 가면 이렇게 종을 치거든요. 그때 저 브레드가 나와요. 제가 그걸 먹어봤는데 비슷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버터모닝을 못 기다려 하시는 분들은 히든클리프에서 하루 숙박을 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시겠지만 조식으로 나오는 빵 맛이 이 버터모닝과 약간 흡사합니다. 네, 그런 꿀팁도 있고, 그 다음 또 꿀팁은, 나는 줄 서는 것도 싫어, 나는 이 빵을 왜 줄 서고 먹어야 돼, 참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에게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분들을 위한 꿀팁인데요. 가까운 파리바게트에 가시면 연유 브레드라는 빵이 있어요. 그것과 이 버터모닝이 약간 맛이 흡사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맛과 정성은 다르겠지만 맛이 비슷하니까 꼭 못 오신다, 제주도도 올 수 없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빠바 가셔가지고 그 연유 브레드를 드시면, 아, 그 맛이 이 맛이래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 뭐 이런 게 메리트가 있으니까 소소한 추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고, 빵 맛은 갓 구워 나온 빵이니까 아주 달콤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막 큰 기대를 안고 오지는 마시고 그냥 진짜 재미로, 그냥 여기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대라는 빵이니까요. 또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한 번씩 추억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맛 평가와 약간의 그런 꿀팁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주 여행하실 때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재밌게 여행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모두 봐주셔서 감사해요.